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특별히 오토파지 원리를 잘 활용을 하면은 수많은 불치병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암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암 완치를 위한 최첨단 의학의 오토파지 치유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암도 이 오토파지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오토파지 중에서도 가능하면 배가 덜 고프면서 이 오토파지가 진행되도록 하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연구가들 중에서 특별히 포스텍 교수인 류성호 교수도 이 오토파지 원리를 통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겠다 하는 연구 결과를 2016년도 Scientific Reports 여기에 발표를 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서, 야, 이 백투에덴에서는 2016년도나 깨달은 이 비법을 어떻게 알고 18년 전부터 해왔을까? 저도 놀랬어요. 2016년도에 발견한 오토파지의 아주 키포인트,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킬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18년 전부터 이 방법을 우리는 똑같이 쓸수 있었을까? 제가 머리가 유성우 교수보다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 엠톨 효소에 대해서 유성우 교수가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인산으로 이루어진 효소인데, 이 엠톨 효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엠톨 효소는 세포의 크기를 얼마나 것으로 만들까? 또 세포를 몇 개로 분열을 시키지? 또 세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요런 것을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엠톨을 운전하는 운전석이 하나 있는데, 이 엠톨 효소를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 Scientific Reports에 발표를 합니다. 그 운전석에 고기를 많이 먹고 곰탕을 많이 먹고 막 그러면 ATP가 많은 걸 먹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ATP가 우세할 때는 이 엠톨 운전석에 ATP가 딱 앉아요. 그러면은 이 ATP는 엠톨 효소의 악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래서 엠톨 효소가 해야 될 일을 옆구리 자꾸 찌르면서 너 빨리 해봐. 빨리 좀더힘좀 내봐. 이렇게 자극을 주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엠톨 효소는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할까? 바로 이 조직을 합성하는 일을 합니다. 세포가 더 많이 분열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죽었는데 200개를 분열할 때까지 계속 조직을 합성해주면 거기에 뭐가 생길까요?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칼로리 식품을 먹고 그냥 밤 10시에도 먹고 또뭐 아주 뭐 고칼로리만 골라서 맛있으면 다 먹고 그러는 사람들은 ATP가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엠톨 효소가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조직을 합성하고 이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해주는 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엠톨 효소가 이렇게 힘이 강해지면은 엠톨 효소는 또 엉덩이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너 가만히 안 있어 하고 짓 누르는 일을 해요. 억제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억제하는가 하면 ULK1이라고 하는 아이를 너 가만히 안 있어 하고 막 억누르는 일을 해요. 그러니 ATP가 운전을 할 때는 엠톨이 힘이 강해지고 엠톨 힘이 강해지니까 ULK1 누르는 힘이 또 강하겠죠. 그러면 ULK1이 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ULK1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ULK1은 이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곰탕을 먹는 날은 ATP가 이 엠톨을 운전하고 엠톨이 힘이 강해지니까 ULK1은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ULK1이 오토파지를 잘 진행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토파지로 나쁜 세포, 암세포 잡아먹는 힘이 또 줄어들면서 암세포 억제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꾸 커지면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엠톨 효소 운전석에 ATP만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엉덩이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금식. 밥을 잘 먹지 않고 칼로리를 좀 적게 먹었을 때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ATP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 엠톨 운전석을 앉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밥을 안 먹고 좀 배가 고파서 금식이가 더 세졌다 그러면은 엠톨 운전석을 ATP를 밀어내고 딱 앉는데 이 금식이는 뭘 밟는가 하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톨을 억누르는 겁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엠톨 힘이 빠지니까 조직 합성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적게 할 수 있어요? 적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암세포가 막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엠톨 효소가 브레이크가 밟혀지면서 힘이 빠지니까 ULK1을 억누르는 힘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 작아지니까 ULK1은 막 신이 났어. 그래서 이 오토파지를 왕성하게 진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토파지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니까 요 암세포까지 네가 여기 왜 있어? 하고 막 뜯어먹으면서 이미 생긴 암세포까지 다 없어져버리는 암치료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오토파지 원리를 이 유성우 교수는 하나 더 깊이 있게 지금 이 설명을 하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성호 교수가 참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때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뭐고 틀림없이 안 먹는데 뭐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가 너무 고파. 그렇게 해서 암세포 죽는 건 알겠는데 배가 고파서 암세포 없어질 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성우 교수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오토파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획기적인 비법을 하나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꼭 금식을 해야만 오토파지가 진행될까? 그래서 이 유성우 교수는 포도를 먹으면서 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포도만 주스를 짜서 마셔도 밥 먹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포도를 먹었더니 포도당이 있어서 칼로리가 들어오니까 배는 별로 안 고픈데 포도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ATP하고 엉덩이 사이즈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를 먹었더니 그 속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여러 폴리페놀 중에 한 종류인데 얘가 엠톨 운전석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도 같이 들어왔으니까 배는 별로 안 고픈데 레스베라트롤이 딱 운전석을 앉으면 엠톨 효소를 브레이크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또 ULK1을 누르는 힘도 빠지니까 ULK1이 막 오토파지를 왕성하게 작동시키면서 이 암세포가 다 먹혀가면서 분해되고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법을 하나 배웠는데 무조건 밥을 안 먹어야만 오토파지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포도주스를 먹었더니 그 속에 포도당이 있어서 배는 고프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굶었을 때처럼 엠톨 효소를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파지는 오토파지대로 가동이 되더라. 유성우 교수는 여기까지 지금 논문을 2016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응용력이 좋아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백투에덴은 이걸 어떻게 알고 18년 전부터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디톡스를 했을까? 모든 디톡스 중에서 제일 배가 안 고픈 디톡스가 백투에덴 디톡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꼭 포도주스만 마셔야 되나? 이 속에 있는 수많은 폴리페놀 중에서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요 엠톨 효소 운전석에 앉으면서 오토파지 기능이 작동이 된다고 하면은 그 논문에 살짝 힌트를 줬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증명한 건 아니지만 다른 폴리페놀들도 레스베라트롤하고 요 구조 모양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은 레스베라트롤 말고도 다른 식물 속에 있는 다른 폴리페놀들을 계속 하나씩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름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기능을 확실히 밝혀내지는 못했지만은 과일, 채소, 어떤 한약 재료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아주 미량 어떤 폴리페놀을 먹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몸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치유 메커니즘의 스위치를 켜주면서 지금까지 치료되지 않던 수많은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힌트를 달아놨는데 백투에덴에서는 포도주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푹 삶아서 먹었더니 막 치료가 되는 수많은 한약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다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약은 푹 삶아가지고 그 중에 몇 개만 울거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양학, 의학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어 있으면 허준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폐에 좋다라고 하는 한약재, 위장에 좋다라고 하는 한약재, 혈관을 청소해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한약재, 소변을 잘 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한약재, 변을 잘 보게 해준다고 하는 한약재, 이미 동의보감에 다 나와요. 그런데 푹 삶아서 그 중에 몇 개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발효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나노 단위까지 다 쪼개면 이름도 붙이지 못하는 뭐 무슨 레스베라트롤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폴리페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바로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는 이유는 5천년 동안 지금 계속 써먹었던 약재란 말이에요. 독소 있는 건 절대로 약으로 안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도 괜찮은 건 5천년 동안 이미 임상실험 끝났어. 쥐실험 그냥 건너뛰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약재들을 발효를 시켜서 이것을 이제 먹어가면서 디톡스를 했더니 배는 별로 고프지 않으면서도 심장병, 파킨슨, 아토피, 알츠하이머,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디스크,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위치도 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맞춤식 오토파지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면서 놀랍게 치료되는 현상들을 이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효소 속에 있던 요런 성분 폴리페놀이 또 요 부분을 건드려주면서 요렇게 치료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하고 계속 논문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 백투에덴의 치유 원리는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포도나 땅콩이나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는 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폴리페놀을 먹었을 때에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또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또 항퇴행성 신경질환, 파킨슨이든지 다발성 신경 뭐 경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 중에 한 성분들은 이렇게 밝혀져 가고 있는데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치료제들이 이런 효소와 함께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지금 개발된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까지도 놀랍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주시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 몸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오토파지 치유 원리에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